sleep won't come, and you've cried your someday it come to you. There's nothing you can do until I see you smile just below those eyes that tell me. 안녕하세요 여러분, 진주입니다. 오늘은 또 여러분들이 많이 좋아해 주시는 패션하울 영상을 준비를 해봤는데요. 제가 좀 좋아하는 인플루언서 분이 계신데 서윤님이라고 그 가네스라 모델 분이 계세요. 근데 너무 예쁘셔가지고 예전부터 이제 팔로우를 하면서 계속 보다가 이번 기회에 한번 서윤님을 손민수 해보면 어떨까 싶어서 이 가네스라의 신상 제품들을 이제 제가 직접 구매해서 오늘 한 6가지 착장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. 그럼 첫 번째 착장부터 바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는 화사한 블루 패턴이 포인트가 되는 민소매 원피스 착장입니다. 사실 이 원피스는 신상 제품은 아니거든요. 제가 예전부터 좀 사고 싶어서 눈여겨보고 있었는데 이번 기회에 한번 같이 구매를 해보게 된 원피스예요. 일단 여름에는 아무래도 좀 여행을 많이 가기도 하고 이제 놀러 가서 사진을 또 많이 찍는 계절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원피스 같은 걸 구매할 때도 좀 화사한 색감이나 뭐 예쁜 패턴 이런 원피스를 많이 찾게 되더라고요. 근데 저는 그렇다고 좀 레드 이쪽으로 가면 좀 잘 안 어울리거든요. 제가 또 여름 라이트 쿨톤이기 때문에 핑키가 들어갈수록 사실 더 잘 어울리고 혹은 완전 그런 핑크나 블루 이런 느낌이 잘 받거든요. 지금도 톤 다운을 했기 때문에 이런 느낌이 잘 맞더라고요. 그래서 이번엔 이렇게 블루 컬러로 한번 도전을 해봤는데 평소에 없는 느낌이라서 더 흔하지도 않고 괜찮더라고요. 가슴 부분이 이렇게 셔링이 들어가 있는데 원래는 이게 그냥 다 펴져 있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끈으로 조여가지고 리본을 묶어서 마무리를 해주시면 되고 그리고 내려갈수록 좀 매끄럽게 툭 떨어지는 느낌이라서 되게 시원해 보이고 좀 여리여리한 핏을 완성해주는 게 좋더라고요. 저는 사실 그 원피스나 이런 걸 입을 때 많이 부해 보이는 쉐입이라든지 그런 핏이면 잘 입지 않는 편인데 이거는 제가 입어봤을 때 여기를 좀 잡아줘서 그런지 좀 입었을 때도 그 허리 부분이 이렇게 조이진 않지만 되게 부해 보이는 느낌 없이 입기가 좋더라고요. 뭔가 휴양지, 뭐 호캉스 이런 거 할 때도 뭔가 살랑살랑 입고 다니기 너무 좋을 것 같고 되게 좀 시원한 느낌이라서 좀 여행 가시는 분들이나 뭐 사진 찍을 때 잘 나오는 그런 옷을 찾는다 하시는 분들께 추천해드리고 싶고 개인적으로 이 원피스에다가 하얀색 셔츠 그리고 선글라스까지 딱 껴주면 되게 멋있을 것 같아요. 두 번째는 톤 다운된 민트 색감이 너무 예쁜 슬리브리스와 린넨 미니스커트를 매치한 착장입니다. 먼저 이 슬리브리스는 부클 슬리브리스라고 되어 있어서 그 부클이라는 소재가 어떤 건지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굉장히 좀 통기성이 좋고 시원한 그런 소재거든요. 얇은 수건 같으면서도 그렇게 깍들거린다는 느낌은 없는데 예민하신 분들은 어떻게 느끼실지는 잘 모르겠어요. 제가 또 민트 처돌이다 보니까 이렇게 딱 보자마자 이건 내 거다 싶어서 구매를 하게 되었는데 민트 중에서도 살짝 톤이 다운되고 좀 연두빛이라고 해야 되나? 뭔가 그 피스타치오 컬러랑 되게 비슷해서 색감 조합이 귀엽더라고요. 아까 민소매와 반대로 지금 이 민소매는 살짝 어느 정도 두께가 적당히 잡혀 있어서 그런지 입었을 때도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으면서도 살짝 커버도 되면서 단독으로 입었을 때 좀 부담 없이 입기가 좋았어요. 그리고 살짝 크롭 기장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좀 하의를 굳이 넣어 입지 않아도 이렇게 툭 떨어지는 그런 깔끔한 핏을 연출을 할 수가 있고 특히나 이 넥라인이 되게 예뻐가지고 나는 좀 쇄골에 자신이 있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입었을 때 더 핏이 예쁘게 표현이 되실 것 같아요. 이 상의 자체가 그래도 좀 심플한 편이다 보니까 이 스커트를 그냥 무지나 아무것도 없는 그냥 깔끔한 느낌으로 매치를 했다면 좀 밋밋했을 것 같은데 이 스커트는 사실 쉐입 자체는 굉장히 심플하지만 그 이 스트라이프 패턴이 좀 은은하게 포인트를 줘서 이 두 개의 조화가 되게 예쁘더라고요. 근데 제가 이번에 이제 하의를 구매할 때 좀 사이즈 미스가 좀 있었던 게
입어보니까 살짝 길이감이 좀 짧다고 느껴지면서도 좀 뽀짝하더라고요. 특히나 이런 세미 A 라인이 좀 예쁘게 보이려면은 어느 정도 좀 여유가 있어야 그 라인이 딱 나오면서 예쁜데, 저는 골반이 있는 체형이다 보니까 이게 그 골반에서부터 딱 잡혀가지고 이게 이렇게 예쁘게 떨어지지 못하더라고요. 그 점이 좀 아쉬웠는데, 원래 잘 입고 있는 스커트나 하의의 상세 치수를 확인하신 다음에 이제 비교하셔서 선택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하지만 이 두 개의 조합이 너무 잘 어울려서 추천해드릴 만한 것 같아요. 다음은 사랑스러운 핑크 컬러의 가디건과 화이트 쇼츠를 매치한 착장입니다. 제가 평소에도 정말 좋아하는 은은하고 좀 여리여리한 핑크 컬러인데요. 이게 좀 린넨 소재라서 그런지 살짝 비침도 있고 좀 핏도 여유가 있어서 입었을 때 굉장히 여리여리한 느낌을 주는 그런 제품이에요. 지금은 이렇게 라운드형으로 넥라인이 되어 있지만 여기 가장 상단의 단추를 풀어보면 짜잔! 살짝 쉐입이 이제 달라지면서 V넥으로도 보이기도 하죠. 저는 또 V넥을 원래 더 선호하는 사람으로서 그래서 그런지 이렇게 가장 위쪽 단추만 풀어서 입어주는 그 핏이 가장 예쁘더라고요. 그리고 또 마음에 들었던 게 이게 단추가 자개로 되어 있더라고요. 그래서 그냥 플라스틱 뭐 화이트 컬러나 이랬으면은 무난한 뭐 가디건이라고 생각이 들었을 것 같은데, 뭔가 이런 작은 디테일에서 신경을 쓰신 부분이 이 룩이 좀 무난하면서도 그래도 좀 고급스러워 보이는 그런 효과를 준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도 굉장히 마음에 들었어요. 여기에 진짜 여름에는 없어서는 안 될 이런 화이트 쇼츠도 구매를 해봤는데요. 이 제품은 여기 가네스라 자체 제작 제품이에요. 제가 이번에 자체 제작 제품도 몇 개 구매를 해봤는데 전체적으로 퀄리티가 굉장히 좋더라고요. 여기가 특히 좀 가성비가 좋은 제품들이 많아서 막 2만원대, 3만원대여도 정말 잘 입을 수 있을 그런 제품들이 많다고 느껴졌는데, 이런 자체 제작 제품들은 그 제품들에 비해서 가격대는 살짝 더 있는 편이지만 그만큼 좀 퀄리티라든지 그런 신경을 많이 쓴 느낌을 확실히 받았기 때문에 좀 합리적인 가격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. 전체적인 뭐 박음질 상태라든지 뭐 깔끔하게 마무리되어 있는 이런 느낌이 다 되게 깔끔했어요. 그리고 소재도 좀 탄탄한 느낌이었기 때문에 좀 뭐 쉽게 늘어날 것 같다거나 그런 느낌 없이 입기 좋았는데, 제가 하이 사이즈를 좀 미스로 주문한 것들이 있었는데 이것도 그 중에 하나거든요. 그러니까 이것도 M 사이즈로 주문을 했는데 살짝 여기 골반에서 좀 작아서 그런지 여기가 이제 이렇게 당겨지더라고요. 그래서 그 점이 좀 아쉬워서 다음에는 한치스를 좀 크게 주문하거나 상세 사이즈를 정확히 체크해서 주문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. 다음은 실루엣이 굉장히 사랑스러운 채도감 있는 핑크 컬러의 원피스입니다. 제가 또 이제 퍼스널 컬러 진단을 받을 때 이런 꽃분홍 컬러라고 할까요? 채도감 있는 핑크도 되게 잘 받는 톤이라고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다음에 한번 구매를 해봐야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, 여기에 그 서윤님이 이제 착용하고 계신 그 동영상을 제가 봤는데 진짜 너무 예뻐가지고 이거는 무조건 핑크로 해야겠다 싶어가지고 이렇게 골라보게 되었어요. 그리고 제가 또 이런 원피스를 고르는 기준이 좀 명확해요. 좀 넥라인이 답답하진 않은지, 그리고 어깨 퍼프가 어느 정도로 이제 올라와 있는지, 그리고 허리 라인은 잡아주는지, 뭐 밑단의 총장 길이는 어떤지 이런 것들을 좀 체크하는 편인데, 요거는 좀 제가 좋아하는 것들을 거의 다 집어넣은 듯한 디자인이었어요. 좀 라운드형이지만 답답하지 않게 조금 넓게 되어 있어서 전혀 답답한 느낌 없이 착용하기 좋았고, 이 어깨 퍼프는 적당히 이제 볼륨감이 있어가지고 입었을 때 막 어깨 깡패가 된다거나 그런 느낌은 없었어요. 저는 또 허리가 얇지 않기 때문에 일부러 허리 라인을 강조해야 좀 허리가 얇아 보이면서도 이 라인 자체가 좀 여리여리해 보여서 좋아하는 편인데, 벨트가 아예 붙어서 나왔기 때문에 그냥 딱 묶어주기만 하면 이제 예쁜 실루엣이 완성이 되더라고요. 그래서 또 좋았던 점이, 만약에 그냥 아무것도 없는데 묶는 디자인이었다면 좀 그 핏을 잡기가 어려웠을 수도 있는데, 요거는 양쪽으로 핀턱이 잡혀 있어서 입었을 때도 되게 깔끔하게
그렇게 라인을 잡아주는 듯한 느낌이 있어서 가능하다면 뭐 직장인분들이 활용하시기에도 괜찮을 것 같고 좀 단정한 룩을 입어야 하는 자리나 뭐 데이트 룩으로 활용하기에도 너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제가 167이다 보니까 특히나 이런 총장에도 좀 신경을 쓰는 편인데 이거는 입었을 때 딱 그 발목이 예쁘게 보이면서도 그 다리가 좀 뭔가 짧아 보이거나 좀 애매한 길이는 아니어서 더 좋았던 것 같아요. 다음은 데일리하지만 꾸안꾸 느낌의 스트라이프 니트와 연청 팬츠를 매치한 조합입니다. 요거는 제가 이번에 그 증명사진 메이크업을 찍으러 갔을 때도 착용했던 니트이기도 한데요. 그 받아보고 더 만족스러웠던 아이템이에요. 일단은 가장 예쁜 게 이 쉐입인데 좀 살짝 스퀘어 같은 느낌이 있어서 요거는 좀 마른 분들이 사실 입었을 때 더 예쁠 만한 그런 디자인이긴 하거든요. 근데 제가 입었을 때도 만족스러웠기 때문에 나는 좀 이런 넓은 넥라인을 좋아한다 하시는 분들께 추천을 해드리고 싶고 이 밑에는 또 뭐 소매 끝부분이라든지 이런 밑단에는 또 화이트 부분으로 마무리가 되어 있어서 끝까지 이제 스트라이프 패턴으로 끝나는 것보다 좀 더 깔끔한 느낌을 주더라고요. 그리고 가장 또 좋았던 부분 중에 하나가 소재인데요. 굉장히 시원하거든요. 그리고 보시면 잘 늘어나요. 그래서 입었을 때도 몸에 굉장히 편안하게 맞는 느낌이었고 그렇지만 너무 붙으면서도 부담스럽게 떨어지는 핏이 아니었기 때문에 요거는 진짜 여러분들도 받아보시면 더 만족스러워하실 만한 제품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. 시원하기만 한 게 아니라 좀 부드럽기도 해가지고 입었을 때도 그냥 닿는 촉감 자체가 되게 기분이 좋은 그런 느낌을 주더라고요. 요것도 이제 가네스라 자체 제작 오디네어 제품인데요. 특히나 이 팬츠는 또 리사이클 원단을 사용한다는 점에서 되게 마음에 들었는데 이게 뭐냐면 사용할 수 없는 옷들이나 좀 버려진 옷들을 분해하여서 생산된 100% 재생사 코튼 원단을 사용해서 좀 생산 방식도 친환경적이면서 또 우리가 데님을 구매함으로써 환경 보호에 동참을 하게 된다는 의미가 굉장히 좋은 그런 소재를 이용을 했더라고요. 제가 입어봤을 때 일단 전체적인 핏 같은 경우에서 일자로 뚝 떨어지는 그 핏감이 굉장히 예뻤고 특히나 뒷모습이 굉장히 예뻐서 놀랐던 제품이에요. 제가 이 바지도 M 사이즈가 처음엔 좀 작았거든요. 근데 지금 계속 입다 보니까 좀 늘어나 있는 상태인데 이게 논습한 원단이다 보니까 다른 팬츠에 비해서 좀 늘어남이 좀 크지 않고 좀 굉장히 탄탄하게 잡아주는 느낌이 있더라고요. 마지막 착장은 화사한 피치 컬러의 티와 화이트 롱스커트를 매치한 룩입니다. 이 제품도 자체 제작 제품이고요. 여름에는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이런 반팔 티셔츠잖아요. 하나쯤 구매를 해봐야겠다 싶어가지고 좀 골라보다가 제가 또 여름 라이트지만 봄 라이트가 걸쳐진 제품이라서 이런 피치 컬러도 잘 어울리거든요. 그래서 한번 궁금해서 주문을 해봤는데 일단은 가장 마음에 들었던 게 소재와 색감이었어요. 입어봤을 때 굉장히 그냥 여리여리하고 너무 예쁜 컬러더라고요. 그래서 색감이 우선 너무 마음에 들었고 그리고 소재가 이것도 살짝 텐션감이 있는 소재라서 입었을 때 굉장히 편안해요. 제가 또 넥라인이 너무 힘이 없거나 너무 두꺼운 것도 싫어하는데 딱 적당한 느낌이라서 좋더라고요. 여기가 두 줄 스티치 라인으로 들어가 있어서 이런 박음질 부분에서도 굉장히 깔끔한 편이었고 그리고 이쪽에 오디네어라고 작게 자수로 이제 새겨져 있는데 만약에 이 로고가 컬러감이 있게 들어갔다거나 좀 튀었으면은 선택하지 않았을 텐데 좀 있는 듯 없는 듯 좀 깔끔한 느낌이라서 괜찮았던 것 같아요. 그리고 핏도 되게 예뻤던 게 입었을 때 이것도 막 붙는 느낌 없이 편안하게 입을 수 있는 좀 여유로운 핏이어서 좀 웬만한 좀 베이직하고 깔끔하게 떨어지는 티를 찾으시는 분들이라면 만족하실 만한 그런 핏이었어요. 그리고 하의로 매치한 이 롱스커트는 린넨 소재로 되어 있고 이런 H라인으로 잡혀있는 쉐입인데요. 이런 H라인은 확실히 좀 슬림한 느낌을 주기 때문에 좀 하체에 살이 좀 많아서 고민이신 분들은 이렇게 슬림해 보일 수 있는 H라인의 롱스커트를 매치해보시면 훨씬 더 날씬해 보이실 수 있을 거예요. 사실 이게 뒤에 밑에가 트여 있어요. 그래서 아무래도 H라인이면 걸어 다닐 때 좀 불편하니까 이런 게 트여 있는지가 좀 중요한 부분이기도 한데 제가 요거 찍고 집에 돌아오면서
계단을 이제 걸어봤는데 살짝 걸어 다니기가 좀 불편하긴 하더라고요. 그럴 때는 좀 스커트를 들어서 걸어주시면 좀 더 활동하기가 편하실 거예요. 그리고 이게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여기까지 지금 안감이 들어가 있거든요. 아무래도 안감이 들어가 있긴 하지만 정말 깨끗한 화이트 컬러이기 때문에 속옷 같은 경우에는 컬러감이 있는 그런 제품보다는 좀 스킨톤에 혹은 화이트 컬러로 이제 같이 맞춰주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. 이렇게 해서 오늘은 서윤님을 손민수 하고자 이렇게 여섯 가지 착장을 준비를 해보았는데요. 재밌게 보셨나요? 사실 오늘 촬영이 이게 두 번째예요. 마이크가 좀 고장나가지고 다시 재촬영을 했는데 이것마저 다시 안 됐으면은 상상만 해도 너무 끔찍한 일이에요. 아무튼 오늘 영상도 재밌게 봐주셨길 바라고요. 요즘 너무 더운데 여러분들 건강 꼭 잘 챙기시고요.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얼른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안녕! You must know that I love you so. Never bargain you for your waiting gold.